왜? 몰라. 옛날엔 봄에 외워줬는데 요즘 안 외워줘. 아, 나도 그렇긴 한데. 어. 그러니까... 그럼 옛날에 가사 왜 틀렸지? 내가? 아, 죄송해요. 아, 틀렸다가죠. 오빠는? 정민이 오빠는 통으로 틀린 거 되게 많았어. 옛날에 너 그거 너 기억나니? 뭐? 그거 M 어디 주라? 이것도 방금? 기억이 안 나? 내가? 조금은 젖은 그거지? 그러니까 이거 네 얼굴, 네 표정, 네 눈빛 모두 다 근데 네 눈빛, 네 눈빛, 네 눈빛 했잖아. 네 눈빛, 네 눈빛, 네 눈빛, 네 눈빛. 아 대박 그러네. 다짐해 봐도 어머 어머. 그래서 내가 그때 네가 가수야 그랬잖아. 그래서 가수 안 한다 그랬어. 댄스 가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생방 중에 죄송합니다도 되게 많이 했어. 맞죠. 틀려가지고. 비상 때인가? 그 비상 때인가 내가 한번 자다가 한번 어디서 내가 거기서 통으로 앉아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열린 음악 때 저기도 그랬지. 리턴도 그랬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인정했구나. 세상에. 아유, 아찔했겠다. 언제쯤 나아질 거야. 근데 다행인 건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코요태는 좀 예쁘게 봐주셔서 다행이지. 맞아 맞아. 근데 그냥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모자라니까 그냥 동네 동생 갖고 이렇게 마시는 거 같아. 이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안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럼. 열심히 하자 우리. 집중해서. 노래 가사는 다 외웠어? 외워야지. 방송 다음 주 아니야? 아, 자꾸 이러면 나 무대 뒹군다. 나 무대 뒹군다. 뭐야? 아 뭐가 또 있었나? 그러나 봐요. 협박 아니야? 진짜. 야 진짜 협박 아니야? 옛날에 얘기했지. 시저한테 삐져가지고. 그래. 맞아. 무대에서 굴러다녔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 그래서 왜 박수를 치지 했더니 그냥 김종민이니까 퍼포먼스인 줄 안 거야. 와.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서 바로 정지야. 아, 그리고 사실 나는 굴러다닌 것도 몰랐어. 왜냐면 저쪽에서부터 구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센터에 있을 때 내송할 때 저쪽에서 구르는데 갑자기 사람들 와 이러길래 뭔가가 봤더니 굴러서 이렇게 점점 내 앞으로 오더라고. 지나가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가슴에 너를 묻어버리고 한다 이렇게 계속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천천히. 아, 김종민만 가능한 얘기예요. 허용이 될 것 네, 같아. 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나 부를 때 넌 무슨 생각을 했어? 나 그게 또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 아, 오빠 굴러다닐 때 어.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나도 머릿속에는 계속 이게 있었지. 근데 나는 네가 그게 진짜 얄미웠어. 그게 진짜 얄미웠어. 얄미웠다고? 아 형은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했는데 화가 나는데 얘는 너무 잘하는 거야 웃으면서. 아니 나는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아니 나는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그때는 무조건 카메라를 잡아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메라 찾느라고 잡아. 나는 이제 중요해서 봤을 때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아. 근데 그때 왜 싸운 거 같았는데? 뭐 때문에 뭐 아주 많이 싸우니까. 아니 그때 세게 싸웠는데. 몰라 뭐 때문에 그냥 뭐 근데 자존심 하긴... 싸움이었던 거 같아. 그래 어릴 때 그때가 내가 20살이고 오빠가 22살이었어. 어 그래 맞아. 아, 22살. 그러면 그때면 야 안 해도 안 해 그냥 막 그치. 아니 근데